자, 이거는 이제 풍선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就是用气球来讲道.气球讲道.자, 여러분들을 다 이제 어린이로 생각을 할 테니까 또 대답도 잘해야 돼요. 我要把大家都当成是小朋友，所以回答也要积极一些. 여러분, 하나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지요? 小朋友们，这个世界是谁创造的？神。 네, 맞습니다. 对。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神创造这个世界是漂漂亮亮的。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커다란 태양도 만드시고. 神在天空创造了星，太阳，大大的太阳。 그리고 달도 만드시고. 又创造了月亮。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도 만드셨어요. 又创造了闪烁的星星. 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반짝반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예쁘게 만드셨어요. 神又创造了地. 땅에서 이 식물을 만드셨어요. 在地上创造了植物. 나뭇잎이 나오기 시작해요. 树叶出来了. 꽃봉오리가 봉오리가 생겼어요. 又出来骨斗. 그리고 예쁜 꽃이 피었어요. 와, 漂亮的花开了. 꽃들과 꽃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벌레들을 만드셨어요. 神又创造了在花朵飞翔的昆虫. 나무 그 나비도 만드시고. 又造了蝴蝶. 벌도 만드셨어요. 蜜蜂. 그리고 아유. 많은 벌레들을 만드셨어요. 又造了很多的昆虫. 벌레들은 날개를 가지고 막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虫呢就是什么带着翅膀飞翔蝴蝶 그리고 이 꽃에도 앉았다가 저 꽃에도 앉았다가 然后这些昆虫又落在这个花朵又落在那个花朵啊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他们就开始飞翔 그래서 꽃이 막 씨를 맺고 然后这花呢又开始结果子，开花结果子。 온 세상에 가득하게 풀들이 나무들이 과일들이 생겼어요. 遍满在这个地面上，又有很多的树、植物、花草等等。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셨어요. 又造了天空飞翔的小鸟。 하나님이 이 새들에게는 두 손을 주지 않았어요. 这小鸟呢没有两只手. 그 대신에 但是它们有什么呢? 입술을 아주 날카롭게 만드셨어요. 와,它们的嘴巴是尖尖的. 그리고 어떤 새들은 물 위에서도 동시에 녹색되게 와,但是有的鸟呢还在水面上飘来飘去. 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然后神又造了创造了蹦蹦跳跳的动物. 때때로는 귀가 아주 길다란 동물도 만드셨어요. 有些时候呢创造了耳朵长长的动物. 아주 깡충깡충 뛰어다니면서 아주 네. 사실 토끼도 만드셨어요. 兔子. 그리고 강아지도 만드셨어요. 然后又造了小狗. 이 강아지들은 아주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这些小狗呢忠诚于主人. 네, 이 강아지도. 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神又造了人.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这个人是神用他的形象来造的. 사람에게는 짐승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 人里边是动物没有的智慧就在人的里边.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这个智慧就是神赐下的. 여러분들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这些牲畜呢不能够在神的面前献礼拜. 왜냐하면은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없어요. 因为动物的里边没有认识神的智慧.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주 지혜롭게 만들어서. 但是神创造人的时候是特别的有智慧.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고. 他们还能向神祷告. 찬양도 할 수 있고. 还能赞美. 전도도 할 수 있고. 还能传道. 여러분 개가 찬양하는 거 봤어요? 大家看没看见过狗在赞美呢没有 실패다. 저 실패了. 괜찮아요. 아프터 서비스가 있어. 아프터 서비스. 와. 미안해. 사람이라면 좋대요. 그리고 저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이덴园有一棵树. 그 나무의 이름은 선악과라고 하는 특별한 나무였어요. 那棵树的名字叫做善恶果树.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따먹을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其他树上的果子都可以吃. 그러나 但是 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에요.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저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按照这个言约，当我们守的时候就是祝福，但是当我们违背的时候是成为咒诅。 우리가 지켜야 될 걸 잘 지키면 축복입니다. 当我们遵守的时候，这就是一个祝福。 그러나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됩니다. 但是我们没有遵守的时候就变成咒诅了。 아멘. 아멘. 주일날을 잘 지킵니까? 大家守圣守安息日吗? 아멘. 십일조를 잘 드립니까? 奉献十一奉献吗?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这就是神与我们之间的应许.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어기게 만들어요. 但是魔鬼呢让我们违背神的话. 이거나. 你出来. 睡觉啊. 不要放弃，不要放弃，别放弃。哦，可以这样。大马老师，你不感觉长得也挺漂亮？哇，帅！哇，那个龙太棒了！哇，那边呢？哦，黑马马里个大姑娘，哎呦，出现了一条蛇。啊，一百米。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저 蛇又 开始 诱人诱惑人.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开始 说谎. 하나님께서 이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神哪 什么 这个树上的果子 不让你吃呢. 아니야, 이거 따먹어도 괜찮아. 모두 다 따먹었는데 저기 있는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就是的, 神说 这个树上的果子 其他树上的果子都可以吃, 但是不让我吃善恶树上的果子. 먹어도 괜찮아. 吃了也无所谓. 그건 너무해도你拍了就走。如果你一旦吃了，你的眼睛就亮了。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는 분이야. 你是跟神一模一样的。 정말? 真的吗? 真的吗? 저런 정말이지. 当然是 真的吗? 그래서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夏娃呢听了
听了神的话语之后他违背着上帝的话语又吃了一颗是散物 그리고 아담에게도 또 하나를 먹게 했어요. 그리고 요야 야당에 치. 아담도 또 하나를 따먹었어요. 야당에 치. 이렇게 안 터져. 어? 하나님이 금한 것을 먹고 말았어요. 他们吃了上帝禁止的果子.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허와 불만족과 무서움과 외로움이 들어왔어요. 从此以后人的心灵里边就有了恐惧不满还有怀恨害怕等等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当我们的这个罪进入到我们里边的时候这些也跟着一同进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해져요. 圣灵充满的人呢，他里边充满的是喜乐。 아멘 마.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 있어요. 从此以后亚当夏娃他们就在恐惧当中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亚当，你在哪里呀？ 숨어 있어요. 我躲在树后面。 무서워요. 무서워요. 我很害怕。 왜 무서워? 你为什么害怕呢? 창피해요. 我很害羞。 왜 창피해? 为什么害羞呢? 옷을 벗었잖아요. 因为我脱光了衣服。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었어. 终于亚当和夏娃在从伊甸园被赶出。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神创造人的时候，这个心是神的形象来创造的。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那么神的形象指的是什么呢？ 바로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就像约翰一书所说的话语一样。 하나님은 사랑이라. 神是爱。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心灵当中有爱的人就是与神同行的人。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이 뱀의 마음처럼 되는 거예요. 但是犯罪离开神的人呢，他的心就像蛇的心一样。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这个黑色的能不能看到神的心呢？ 안 보여요. 看不到。 이런 마음은 어지럽기만 해. 这样黑色的呢，让我们的心灵更加的浑浊。 그리고 외로워요. 然后又孤独。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을 봤어요. 神就开始人类不断的开始犯罪了。 사람들이 서로들 미워하고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彼此讨厌，嫉妒相争。 배를 막고 나서 뭘 만드는가 했더니 무서운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他们被责打之后造了什么武器呢? 그리고 서로들 싸우기 시작해요. 然后开始打起来。 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他们开始争吵打架。 그렇게 또 칼에 맞은 사람이 또 복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然后被挨打的人呢，他又开始报仇。 그래서 또 집에 가서 뭔가를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미움과 그 다음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充满的是贪心。 그리고 이제는 서로들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现在开始看不到什么东西。 어린애도 막 죽이고. 孩子也杀。 여자들도 막 죽이고. 女人也杀。 그리고 닥치는 대로 쏘기 시작했어요.手里拿到什么就开始用这个武器来杀人。 그리고 악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然后他们又开始制造乐器。
그래서 악기를 만들어서 뭘 하나 봐요. 오, 这个乐器之后他们要干什么呢?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以为是赞美神.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但是不是. 그 악기를 가지고. 他们用这个乐器. 우상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开始赞美偶像. 각종 귀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赞美各种各样的鬼神.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다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생겼어요. 저래다 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나의 자녀들인데. 내가 어떻게든지 저들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성령充满了就恢复了神的形象. 외롭지 않아요. 也不再孤独. 미워하지 않아요. 也不再讨厌人. 두려워하지 않아요. 也不再恐惧.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也不再惧怕死亡.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能过着长长幸福的生活.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 위해서는 교회를 나가야 돼요. 大家为了恢复与神形象的生活呢，必须要来到教会. 교회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렇게 예, 붙어 있어요. 所以教会呢，一般都挂着高高的十字架.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일날마다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어린이들은 礼拜天到教会来做礼拜的所有的小朋友们 여러분도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小朋友们都能进天国.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我们都能过幸福的生活. 믿습니까? 相信吗?